안녕하세요. 링고스타는 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옵셔널을 만들어 봤죠?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동작 중에 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옵셔널 변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네, 옵셔널로 만든 변수의 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가 실행 중에 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변수의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서 이건 옵셔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변수의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보니 이걸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옵셔널로 정의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false unwrapping이라고요. 느낌표입니다. 그렇죠? 옵셔널을 선언할 때 물음표로 선언을 했고, 옵셔널을 사용할 때 느낌표로 사용합니다. 이땐 이렇게 느낌표로 접근하는 경우는 값의 존재를 확신할 때, 여기 내가 보장하는데 이 안에 분명히 값이 있어. 확인했어, 내가.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느낌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느낌표를 남발하면 이제 막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인한 것처럼 네, 크래시가 나버리죠. 그래서 저 느낌표는 한때 크래시 오퍼레이터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느낌표가 문제겠습니까? 네, 함부로 느낌표를 남발하는 개발자가 문제죠. 자, 그래서 false unwrapping은 내가 먼저 그 값을 확인하고 이건 확실히 값이 있어라고 할 때, 그럴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저 느낌표를 마구 남발하는 건 옵셔널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고, 옵셔널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의 코드는 조금 더 복잡해져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써선 안될것 같습니다. 변수로 book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문자열입니다. 네, 저 문자열에는 제일 먼저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우리 앞 시간에 컨트롤 플로우 배웠지 않습니까? if 문. 만약에 ratings가 nil이 아니라면, nil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 book description에 has ratings의 count라고 적어주고요. 네, 이때 false unwrapping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 이땐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if 문에서 ratings가 nil이 아닌 걸 확인했기 때문에 nil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nil이 아닌 경우에만 이 구문으로 들어와서 book description에다가 더해달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support URL이 nil이 아니라면 book description에다가 support URL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린트 북 디스크립션을 한번 프린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일단 저렇게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것만 프린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서포트 URL을 적어주도록 하죠. 서포트 URL은 서포트 URL이 nil이 아니기 때문에 네, 뒤에 저렇게 서포트 URL이 붙은 상태로 나옵니다. 네, 이때도 우리가 support URL은 optional이라고 저렇게 들어가 있죠. 네, 여기다가는 느낌표를 넣어주면 unwrapping을 하게 되고 저렇게 optional이라고 하는 괄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false unwrapping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위프트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저 false unwrapping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옵셔널에서 문제가 생기면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false unwrapping을 하라고 하거든요. 느낌표를 붙여서.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느낌표가 많은 코드는 안 좋은 코드입니다. 실행 시에 잠재적으로 크래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코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셔널을 다룰 때 느낌표로 처리해버리는 false unwrapping으로 처리해버리는 코드는 가능한 지양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느낌표 없이 이 다음에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해서 옵셔널을 다루셔야 됩니다.